디즈니랜드다. 나요? 언제 나? 언제 나? 무서워요. 무서워요. 아 뜨거. 탔어요. 탔어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열리 사원 11번가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스 게임입니다. 예. 오늘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번지점프 해보셨어요? 저는 안 됩니다.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본 게 아니라 안 돼요. 맞는 거, 떨어지는 거 안 돼, 안 돼. 싫다는 거 다 시키고 있어요 지금 PD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뭐라 그래요 원래? 번지 피트니스라고 해요. 필라테스는 뭐가 다른 거예요? 필라테스는 이제 필라테스 기구나 매트에서 하는 운동이고, 이 번지는 이 코드를 이용해서 하는 유무산소 운동이라서 아~ 필라테스보다 훨씬 힘들어요. 이거 비싼 거 했어요? 네, 비싸요. 절대로 안 떨어져요. 네. 절대 안 떨어져요. 네. 바지 입듯이 입으시면 돼요. 괜찮으시면 우리 맨발로 할까요? 아, 맨발요? 네. 발톱이 엄청 길거든요 지금. 발톱을 기르면 기를수록 코인이 올라가더라고요. 거의 두 달을 안 깎여요. 여기서 이제 앉았다라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앉아요? 네, 앉았다. 오! 네. 와! 네. 아, 진짜 못 믿겠어. 아, 진짜. 약간 날아다니는 느낌이네요. 네. 달리기. 하나, 둘, 셋, 넷. 오, 일단. 약간 아. 꿈에 있는 것 같아. 막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는 거 있잖아요. 아, 그 느낌이구나. 던진에서 걸어가서 누르고 제자리 돌아오고. 가서 앉았다가 제자리. 오, 왼 점프 한번 뛰어볼 거예요. 오. 오른발, 오. 왼발, 네? 오른. 오, 뮤지컬 같아. 이제 러닝 스타, 별 모양. 러닝 스타, 별 모양. 나는 별이다. 별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네. 제가 언제 또 그렇게 했어요? 별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심하네요, 제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발이랑 엉덩이 힘으로 쫙. 그쵸, 그쵸, 그쵸. 힛플라이 동작이에요. 오른발을 왼발 옆에 놓으면서 엉덩이를 누르고 으라차 일어날게요. 푸쉬 업. 어, 왼 오케이. 안 되는데요, 잘? 너무 우습게 보고 있었어요. 멋있는 거 하나 더 해볼까요? 네, 멋있는 거. 아, 이렇게. 네. 아, 나 날아다닌다. 재밌다. 하다가. 오, 오, 오. 하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서서. 오, 이거는 해보고 싶긴 한데. 아, 위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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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 자. 디즈니랜드다. 나요? 언제 나? 언제 나? 무서워요. 무서워요. 아, 뜨거. 탔어요. 탔어요. 아, 뜨거, 씨. 매달려서 텐션에서 빠르게 달리기를 해서 만보기에 더 많은 숫자가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아, 누가 할까요? 엄청 빨라요. 엄청 빨라요? 어? 몇 년째예요 이거? 2년째 하고 있어요. 왜 이거 하시는 거예요? 진짜 재밌어요. 계속 생각나요? 줄의 느낌을 잊지를 못해요. 남자친구는 또? 있습니다. 아, 이제 결혼할 거예요? 올해요. 올해? 네. 오, 축하드립니다. 프로포즈 받았어요? 아직이요. 아직 안 받았어요? 네. 올해 안 할 수도 있네요. 프로포즈 안 하고 진행하려는 그 남자친구들 가끔 있어요. 근데 평생 가요, 그거, 그죠? 해야죠, 해야죠. 네, 무조건 해야 됩니다. 네. 그죠? 시작! 저 그렇게 빨리? 150! 어? 281! 봐봐. 원래 이기면 100만원 어치인데. 어, 진짜요? 줬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한 바퀴를 빠르게 돌 거예요. 뒤에 있는 문제를 먼저 맞추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누구 할까요? 누구 뭐? 왜 하시는 거예요, 이거? 재밌어서요. 어디 부분이 재밌어요? 날아다닐 때? 그쵸. 일반적으로 운동할 때는 이런 나는 동작이나 이런 거 못 하는데 번지에서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럼 하나, 집에 하나 해요. 볼게요. 오! 안 보일 것 같은데. 안 보일 것 같은데. 안 보일 것 같은데. 바운스, 바운스, 셋! 박납! 아홉! 셋! 정답! 19! 오케이. 오. 보이죠, 이제? 네. 네. 셋! 정답! 아니다, 계산해야 되네. 43! 오케이! 셋! 정답! 미어캣! 갑자기 돌았는데 다른 세계가 있어요. 셋! 갑자기 숫자! 갑자기 숫자를 바뀌었어! 정답! 40! 정답! 42! 오케이, 오케이. 셋! 정답! 83!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자, 재밌어요! 마지막 하나! 바운스, 바운스, 셋! 셋! 누구야? 정답! 오카리나! 감사합니다! 이겼으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이거 좀 약간 재밌었어요. 집에서 해보세요. 엄마, 아빠가 해보세요. 네. 점프 동작을 이용해서 누가 더 높게 스티커 붙이
하시는지. 근데 이거는 선생님들이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왜요? 다르잖아요. 신장 있으신가요? 신장? 아, 그 신장이라고 그래요? 네. 이게 신장 아니에요? 아니요. 신장 두 개 있고 하나 쭈고 막 이게 신장 아닌가? 네. 아, 이것도 신장, 이것도 신장이야? 네. 처음 알았어요.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 할까요? 이번에는 선생님. 성함이 뭐예요? 김지민입니다. 김지민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37이요. 지금 누나라고 불러야 돼. 아, 네. 아무튼 네, 맞습니다.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네. 남자친구는? 없어요. 우리 그 매니저가 잘생 37이세요? 어려요. 아, 어때요? 연하 좋아요. 연하 괜찮죠? 어디 없어요? 어. 이따가 인사 한번 드려요. 안내무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먼저 하세요. 아! 아! 자. 자. 오! 자. 오! 그래요? 이제 천장 갈 거예요. 아. 아. 오. 안 돼. 자, 뭐 졌으니까 싸게 드렸지만 그래도 뭐 할 수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게임은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거죠? 네. 근데 아까부터 자꾸 현금을 뿌리니까 이렇게 현금을 잡는 게임이에요? 금액이 10만 원이에요. 금액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가 이기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제가 8만 원 가지고 갔어요. 그거는 집에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진짜 현금이잖아요. 알았어요. 흥미가 떨어졌네요. 5만 원짜리 시도 안 하면 바보 아니에요, 그죠? 안 된다. 안 돼. 안 돼. 아, 아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 5만 원 저거! 오케이! 아, 내 거를 가져가네요, 그냥. 3만 4천 원. 아무도 못 믿겠어요. 와, 감사합니다. 타러 갈게요, 하나, 둘, 셋. 타러 갈게요. 아무도 못 믿겠어요.